불좀 많이 봐야 될것 같아. 홀로그램 번개고체. 저주 먹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. 킹선 가사기. 에너자이저도 필요겠지. 알고리즘 넣자. 키카드들 다 강화하고. 육강력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이번에 또 빨간만 나오면 머리 깨질 것 같은데. 아, 그나마 라가 불리네. 킹촉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. 홀로그램은 안 될 것 같긴 하네요. 불펑키 데미지가 세긴 세다. 히어. 히어. 역장 터보 꽃샘추위. 진화 불풍기 다 쓰고 나면은 역장이 이 코스트까지 떨어지기는 하네. 그러면은 지금은 못 쓴다는 결론이긴 해. 제거? 변화? 제거해도 될 것 같은데. 불풍기가 딜이 나오잖아. 빠지직 증장. 되게 냉정함 같은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허허. 드루 망했다. 의심을 받은 게 잘못됐나? 그 생각도 좀 드네요. 이게 쌓이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.
화상이 너무 천천히 있어요. 그리고 화상이 아파. 아, 뭐 아무튼 2막은 가야겠네요. 화상 아픈 건 어떻게 하지? 하위모 넣는 게 제일 낫겠죠? 다지직 오버클럭 증기장벽. 나중에 재구성 넣으면 재구성도 쓸수 있고. 펜도라. 판도라 하위몽. 오버클럭이 하나 더 나오진 않겠지. 핵배 아니면 판도라인데. 어서오세요. 증폭도 괜찮고, 레포도 괜찮고. 폭풍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. 근데 수비 카드가 없네. 이 정도면은 잘 나온 거긴 하죠. 근데 덱 파워는 아직. 한참 수준 미달인 것 같은데. 눈할 건네. 아, 이거 건네놓고 저거 뭐냐 재활용만 나오면 딱이긴 한데. 일단 건네 챙겨놓을까? 아, 몸부림은 좀. 갓박스. 아이고. 아이고. 세모함님. 아, 모형으로 저거 찾아볼까? 오버클럭. 터보 불분기도 되긴 된다. 아, 뭐 지우지? 아, 모형 먼저 보고 지울까? 오버클럭 하나 더 나오면 좋을 텐데. 눈할 퀵이. 야, 눈할 뿔. 아니, 이거 폭풍도 나름 괜찮겠네. 근데 뭐. 일단, 불풍기 위주로 갈 거면은. 그래도 눈할은 좋을 것 같다. 뇌우, 되돌. 아, 이거는 필요 없고. 후파. 후파. 지금. 대기 드로우 많이 보는 대기잖아. 일단 카드부터 다 보자. 아, 오버클럭. 아, 눈할 퀴기가 좋을 것 같은데. 하위모도 있고. 딜은 불풍기가 해줄 거고. 후파 고민된다. 아니면 빙하 넣을까? 지금 덱에 수비 카드가 없는데. 도움. 제거를 안 했어요. 이런.
여기서 방열판 챙겨놓고 나중에 재활용 잡으면 딱일 것 같긴 한데. 의심 지울까? 번구 지울까? 냉기고체 챙겨놔야 될것 같은데, 지금 번구 두 장에 파지직이면은. 아니면 역시 의심을 지울까? 의심, 번구. 번구 지워도 될것 같기도 하고. 그래도 의심, 10댐이니까 이게 또 고민되네. 아니, 의심 전체 10댐이면은 번구보다 센거 아니야? 짱스. 아니, 이거 먹으면 여기서 바로 상점 나올 것 같은데. 첨탑과 학.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. 타격 수비 없으니까 당연히 제건데 뭐 지우지? 킹선 가슬기? 이중시전? 이중시전은 강화해서 연코로 쓰던가 해도 될것 같은데. 냉기고체 태울 때? 짱지게. 짱지게가 제일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. 근데 저거는 소멸이기도 하고, 정령밥 가능성. 정령밥 킹능성. 증폭은 아직까진 좋을 것 같아요.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카드야. 번구 한 장도. 번구가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. 의심은 갓뽑기 연기용입니다. 안 돼, 내 갓뽑기. 잠깐만, 오지마, 잠깐만. 가뿐키, 잠깐만. 잠깐만. 아이고. 야, 수원해봐. 근데 이거 문제가 화상이 아프다. 화상이 아프다. 회중시계. 전기역학. 아, 역학이면은
방열판이랑 같이 쓸까? 근데 지금 수비 챙기는 게더 중요하잖아. 불풍기가 전체 딜 해주니까. 아이고, 회중시계 볼 걸. 아, 이거 재활용 나오면은 바로 덱 괜찮아질 것 같은데. 재활용이 좀 급하다. 할까? 강화할 거 해봤자 오버클럭이나 이중시전 정도밖에 없는데 급한 거 아니니까 자야겠다. 증폭, 빙하. 증뿜기. 아니, 화상이 너무 아픈데.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쟤도 아프다, 근데. 탐색은 그냥 회중시계로 때우는 게 낫지 않을까? 덱도 별로. 아니 근데 걸스의 절실 아니면 텅스텐 막대. 이렇게 보면은 불풍기가 많이 좋아졌네. 불풍기 그러면은 카드 일러스트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번에 왓처 승리길 카드 이름까지 바꿨던데. 성낙업 룬 괴라미드 미쳐서 제대로 된 카드가 안 나오는구만. 소주 할 만할 것 같은데. 코스트가 너무 없어. 그리고 이제 냉기를 올리든 스택을 넣든 방어할 거 올려야지. 증뿜기
역창. 이제는 쓸 수 있다. 돌고 도는 회랑에서 망할 이벤트. 휩쓸기? 무지개? 아, 무지개는 소멸이니까 봐줘야 되지 않을까? 이제 의심 지울까? 광기하위모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구상 빠딴가? 의심은 불풍기 때문에 들고 있었습니다. 아니 이거 대비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지금 진화가 들어가 너무 많아서. 아 근데 이제 구상 있으면은 아 잠깐만 이거 무한대기잖아. 잠깐만 재활용 나오면 바로 무한이네. 몇 장이야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, 12, 13. 3장 지우면 무한이네. 4방? 20? 근데 3장 더 줄 수 있을까? 남은 상점 저기 하나 있고 다음 마개 하나 더 있으니까 이론상 가능한데. 아니다, 4장 지워야 되는구나. 9장이어야 무한 돌아가지. 화상이 드로우 까먹으니까. 짱스템. 확실히 덱 줄이면 더 세질 것 같다. 오버클럭 많을수록 좋죠. 아예 등 뿜기 하고 싶은데. 아이 재활용 나오면은 그냥 바로 무한으로 즐기는 건데. 재활용 마렵다.
어서세요. 등등등등. 재활용 뜨면 다 정리됩니다. 안 나오면? 안 나오는 거지. 롤드컵. 엘리트를 더 잡을까? 아니면은 아 이제 와서 엘리트 못 잡을 거 없는데 여기 그냥 유물 두 개 볼까? 아니면은 물음표를 봐서 제거를 놓을까? 여기 카드 더 보면서 재활용 찾는 게 더 낫겠지. 어우 미친 저거 뭐야. 불분기 잠시 빼놓고 기생충은 좀 등분기 등분기 강하다 장신. 와우. 아우, 세상에. 실력겜. 핑핑색. 화상 넣어준다고? 감사합니다. 이게 하스였으면 난리났다. 감사 대잔치 일어났다. 아이 미친. 야 화상 한 번에 다 뽑아서 망했네. 몇 번에 나눠서 뽑았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건데. 아, 빨간 카드 갖고 싶다. 아, 나 왜 방어도 안 올렸지? 후벼파기. 덱 돌리는데 너무 심취했다. 추락 이벤트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.
하시식 지울까? 재활용할 때 도움도 안 되는 거. 기껏 강화해놓고 갖다 버렸네. 증뿜기. 와씨. 증폭 갑자기 인기 많아졌네. 인기 하나도 없다가. 증반 걸고 그냥 재활용이나 빨리 돌리는 게. 재활용 빨리 강화해야 되는데. 어차피 보스전 가기 전에 증폭... 아, 강화가 안 되는구나. 허미... 재활용 강화 못하고 들어가네, 보스. 재활용 강화만 되면은... 아이, 그때부터는 걱정할 게 없는데. 재활용 강화를 못하고 보스 가는구나. 강화 성소 각이다. 아, 어포 마렵다. 컬티스트 포션 리추얼을 1 얻습니다. 는 소주가 맛있게 먹었습니다. 카카가 쓰는 건데 1 얻으니까 힘 1 오르는 악마의 형상입니다. 회중식의 실업자. 재활용 강화 못하고 보스 가야 되는 게 너무 아쉬운데. 역장이 있다는 게 좀... 안심이 된다 그래도. 얘 왜 안 뽑냐, 버그야? 도착. 자동 방패. 자방 지울까? 뭐 지우지? 재활용 쓸 거면 코스트 2코스트인 애들은 쓰임새가 있는데 증기장벽이 제일 쓸모가 없네.
잡아면 뭐 재활용하면 0 코스트 준다는 걸로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? 시권. 남는 거는 다음 상점에서 사죠. 빛나는 4차원의 도형. 천천히나 찾아볼까? 프리즘 오프. 탄기. 능숙. 필요없지. 아이고, 천천. 수고염. 도누데카 나오면은 되게 쉽게 잡겠다. 모양새가 딱 도누데카 하드 카운터네. 그르르. 아, 탈팽이색도 낄낄빠빠 못하고 튀어나왔죠. 아씨, 잠깐만. 증분기 해야 될것 같은데. 아니면 여기서 폭풍 지나 쓰고 다음 턴에 증풍기를 할까? 아예 증풍기가 지금 안 보면은 아예 그냥 증풍기 하지 말까? 지금 증풍기 하면은 다음 턴에 진화 못 봐서 귀찮을 것 같은데. 아이고 세상에. 잡아라, 구독하고 도망가는 사람이다. 아예 중성자님, 23개월 구독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아이고 고마워요. 한창 바쁘실 때라서 도망가시는구나. 구독만. 진화 폭풍 빼고.
증품기 조금 기다려보자. 저 알고리즘도 써야 되고. 이번 턴에 알고리즘으로 맞고. 팔로우 711일. 세상에. 니가 됐다. 여기서 증분기 하고 이제 역장 돌리는 겁니다. 뉴비 출현. 화상 지우는 것도 달팽이 카운터 올라가니까 관리하기 왜 이렇게 힘드냐. 그래도 거의 다 잡았다. 아, 달팽이 땀 흘린다. 아, 이번 턴은 공격 안 받으니까 이번 턴에 덱 정리하고 24스택타, 아니 12스택타 사자. 별로 안 지워지네. 화상 지울 때 카운터 쌓여가지고. 어, 잠깐만. 잡을 수 있나, 혹시? 잡겠네, 충분히. 아닌가. 아, 잡았다. 증품기 결과물. 웰던 달팽이. 헉! 잠깐만. 아이. 아니. 당연히 재활용 강화해야지만. 아, 뭐 됐어. 별 차이 없어. 진짜 별 차이 없어. 진짜 별 차이 없음. 중요한 거 아님. 뭐 지우지 근데? 1코스트 지우는 게 낫겠지. 자방밖에 안 남네. 이 고스트는 재활용하면 고스트 주니까. 자방. 폭풍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근데 폭풍은 방열판이 먼저 나오면 드롭 가능성 생김. 방열판 집어갈까 말까. 안 집는 게 낫겠지. 내 재활용 강화했으면은 방열판을 집었을 텐데. 이상한 거 강화해서. 성급하면 지금 드루가 많아서 도움 안 될 것 같아요. 용.
다음 턴 9장 들어오니까 시계 안 봐도 되겠지. 증풍기. 됐다, 끝났다. 창방 허접색, 허접색. 허접색. 탄금 케이블 탐색. 탐색 넣을까? 나쁠 것 같진 않은데. 회중시계 볼거 아니면은 무조건 좋지. 심장한테 이댐 맞겠지만. 자가수리 귀여운 가산점. 하지만 어림도 없지. 증풍기 가나요? 재활용 빠진 건 아쉬운데 이거 핸드 터진다. 그래도 최대 체력이 워낙 많아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. 체력 빨리 버텨야지. 이제 역장 돌리면 되니까. 됐다. 재활용 강화가 아쉽긴 아쉬워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긴 해서. 화상 딜 고려해서 방어도를 더 써야 되네. 아무튼 이겼다. 구상 없었으면 힘들었겠지. 어떻게 좀 잘 나왔다. 신기하게. 말릴 수 있었는데 충분히.
구상 없었으면 재활용돈 고수하고 있었을 텐데 감당이 안 됐겠죠? 아닌가? 감당이 되나? 생각해보자. 재활용으로 지우고 뽑고 되네. 되는데 재활용을 강화해서야. 그리고 산막에서 죽었을 수 있어. 이게 진화가 드루를 봐주기 때문에. 아 이건데 뭔. 아 이겼다. 아 안들린다. 아. 아무튼 심장이 허접. 심장이 100만원 손해. 역장 오버클럭 재활용 이렇게 돌릴 수 있지 않나? 후. 좋았어. 다시는 불분기를 무시하지 마라. 불은 플라즈마인가? 불은 플라즈마가 아닌가?